본조르노 아미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할로윈이 또 왔어요. 아, 할로윈이 오면 어떤 걸 만들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보내서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 이런 거 만들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거기 있는 걸 조금 변형해서 하려 건데, 사실 이탈리아의 요즘에 그 콘테보라네아의 피자 같은 경우에 토마토 소스 말고 다양한 소스를 써요. 뭐 주까, 뭐 주끼니, 그러니까 호박이나 뭐 애호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작 감자를 써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스를 쓰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래요. 저는 이 할로윈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게 호박이 정말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거는 토마토 소스 썼지만, 저는 조금만 변형해서 기왕이면 호박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약간 나폴리타나로 거의 준비를 했어요. 그럼 반죽 먼저 해야 되니까 반죽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소금. 오늘은 크리스토, 좀 비가 파우더를 좀 쓸게요. 크리스토를 좀 날씨가 추워서 좀 더 잘 부풀리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 자, 너 얌전히 하고 있어. 여기서 조용히 하고 있어라. 양파를 먼저 좀 썰게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 거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재료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저도 그 친구가 보내준 그 인스타를 참고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즈는 거미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짜렐라 치즈보다는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스트링 치즈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올리브오일, 양파를 살짝 볶을게요. 살살 볶다가 갈색이 나지 않는 건 좋아요. 이게 아예 색까지 만나는 게 좋거든요. 색깔이 나려고 할 때쯤에 물 붓고, 호박 덩어리. 혹시나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호박을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같이 끓여줘요. 물을 좀 더 넣고. 토마토 소스처럼 위에 바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되직하지 않게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불세게 하지 마시고 약하게. 단짠을 위해서 살짝 소금 들어갈게요. 소금, 누꼬지. 사실 이건 핸드 블라인더로 좀 갈아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으깼기 때문에 양파 빼고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프 만들 때는 우유를 쓰지만 이런 소스 만들 때는 좀 유제품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보통 씁니다. 그리고 양파를 볶을 때 저 양파랑 샐러드 같이 볶아주다가 호박도 같이 넣고 끓이면서 소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소스를 바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농도를 맞추겠습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1차 발효를 그냥 바로 그냥 할게요. 잠시 뵐게요. 이거는 이제 핵심. 핵심은 모양이에요, 모양. 자, 요거를 써가지고 거미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자, 거미 모양을 이렇게 길게 세로로 썰어서 거미 모양을 만들고. 벌써 되게 흉측하다. 흉측하다니. 귀엽기만 하구만. 그 다음에 다리를 써야 돼, 다리를.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길게 썰어야 되거든요, 다리를. 앞으로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세 마리만 해. 정체모로 8개가 되는데, 자, 거미 8개가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6개만 될 것 같은데? 네, 6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다리도 떨어지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어차피 지금 다시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미줄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그냥 일반 모짜렐라 쓰면 이게 좀 모양 잡기 힘들어서 제가 스트링 치즈를 사왔는데 스트링 치즈 얇게 좀 세로로 좀 찢을게요. 자, 1차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나서 좀 분할을 좀 할게요.
자, 2차 발효 들어갈게요. 지금 발효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발효가 좀 더디긴 해요. 근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날씨가 아무래도 그날 태워될 수도 있어서. 자, 바닥이 바닥이 괜찮네요. 자. 1차로 살짝 구운 다음에 2차로 토핑을 올려줄게요. 우선 2차 토핑 들어갈게요. 자, 이제 토핑 들어가야 되는데 치즈로 우리 만들어 볼까요? 야, 나 미술 못하네. 야, 미술 전공자 없니 여기? 미술 전공자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멍게내지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응? 우리 이런 짓을 꼭 해야 되니? 할로윈 누가 만들었어? 자, 됐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다시. 짠!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너무 색깔이 안 되겠다. 흰색 좀 안 좋지? 자, 제가 완성을 했는데 좀 발효가 좀 아쉬워서 조금 좀 도가 딱딱해졌어요. 사실 꽃대바나에서 쓰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딱딱한 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하덕이 아니라 가정용 오븐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한번 먹어볼게요. 좀 징그러운 거미 같아서 조금 식욕은 당기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미의 맛이 고소해요. 소스가 조금 된 상태고요. 제가 나폴리에서 만들어봤던 것보다 조금 돼요. 조금 더 묽게는 좋을 것 같고 좀 단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짭짤한 맛보다는 좀 그런 맛이 단짠이 약간 조화가 되고 이 올리브, 이 거미 올리브가 뭐 향은 좋아요. 맛은 있어요. 나쁘진 않네? 겁이 나나 먹어야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